마블 음모론,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이언맨을 죽였다고?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이언맨을 일부러 죽였다? 인어 엔겜에서 닥스가 말한 승리의 단한 가지 경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영화 이터널스 개봉 뒤에는 이머전스를 이터널스가 성공적으로 막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그 하나를 유도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멀티버스 사가의 메인 빌런이 캉으로 정해지면서 닥스가 캉처럼 타락할 아이언맨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죽이는 식으로 승리의 한 가지 경우를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엔겜 시점에서 아이언맨에게는 니다벨리를 깜치는 나노테크와 시간 여행 기술도 생겼고 핀입자 기술도 손에 넣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전능한 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지구의 파워수트를 입혀야 한다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토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3루 쪽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3루에서 멈춤 지시 받습니다. SK 와이번스는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고 있는 이번 3회 초입니다. 투앤투 끌어당긴 타구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 좋은 코스에 들어갔고 3루자 홈으로 1루 주자 마저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홈에 승부되지 못합니다. 선취 득점 가져가는 SK 와이번스 점수는 2대0. 잘하네. 진짜 캐스터 같네. 안락사가 헛보바 될 수도 있다. 좀 끌리는 소식인데 이거. 이명식 씨는 4년 전에 피부과 진료를 받다 척수염 환자가 됐는데 염증이 생기면서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다.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척수염 환자가 돼버렸다고? 그 피부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고장난 신경이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통증을 만들어낸다고. 조력 사망을 위해서 스위스 단체 네 곳에 가입했지만 영어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국회가 조력 사망을 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꼭 사람만 있는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도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졸라 맞는 말이야. 조력 사망 입법을 촉구해온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맡아 이달 안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세계 10개국에서 합법화 됐는데 국내에서는 모두 각하됐다.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소수의 환자가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소화하는 일이다. 그렇지. 내 목숨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진짜 합법화 됐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아픈 사람 말고도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한테 안 아프게 또 죽음을 좀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리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야. 나는 언제 죽고 싶어서 결정을 했다.
단톡을 좀 보내고 가족들이랑 심히 이렇게 얘기해서 결정도 좀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충격 먹지 않게끔 얘기를 하고 그러고 약속한 날짜에 다 정리를 좀 해놓고 주변을 정리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죽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덜 슬플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그게 왜 아닌데? 저렇게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아니 몸만 아픈 것만이 병이야?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내 말은. 왜 꼭 살아야만 하냐고.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생명을 내 생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어? 그니까 아니 니들이 뭔데? 아니 난 진짜 그래. 정말 생활고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사는 순간 매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막 부모도 없이 태어나 막 보육원 같은 데서 자라고 고아로 살아. 근데 딱히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나이는 먹어가고 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는 거야 삶에. 그러면은 좀 내가 죽을 때도 좀 그렇게 죽을 수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야. 어디서 뛰어내려야 되고 물에 퉁퉁 불어갖고 그 죽은 내 모습을 상상을 해봐봐. 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서 뭐 이렇게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물에 퉁퉁 불어갖고 막 얼마나 그 물고기 밥이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봐. 그 뛰어내리면은 그 시체를 누가 또 청소할 것이며 얼마나 그게 또 그냥 그 동네 민폐지 그 동네의 민폐지 막 그렇잖아. 자살률 1위인 나라에 자살을 허용한다?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주변을 싹 다 정리하고 그러고 그냥 좀 편안하게 가겠다는 건데 그럴 권리마저도 왜 국가에서 그렇게 개입을 해갖고 하냐는 거지 내 말은. 대한민국 망한다고. 난 이미 망했다고 생각해.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이미 망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결국 죽을 사람은 죽겠다라는 건데 차라리 그러면은 합법적으로라도 이렇게 해갖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국가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SCV가 스스로 일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데 막아야 될 것 같긴 하다. 나라 입장에서는 막아야지. 어쨌건 손실인데.
존나 유유히 받아간다. 그냥 집에 가자. 좀. 존나 자연스러운데. 내가 신우가 한 번 캐시나. 아 존나 왜 존나 자연스럽네. 어 달라고. 아니야 근데 저거는 원래 음식이라는 게 떨어졌을 때 3초 안에 주워서 먹으면 괜찮아. 어 원래 그 3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3초 안에 주워서 먹으면 깨끗해. 어. 이제 3초가 넘어버려서 안 돼. 에. 리듬 게임 고인물 버튜버? 이거 비트 세이브인가 그거가? 어. 우와. 이야 잘하네. 저기 안에 근육질 아재 있음. 어, 왠지 여자는 아닐 것 같아. 어 근육질 남자 있음. 어 왠지. 누구야? 어? 말딘이지? 그 말디니. 아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알아. 뭐냐면 이천수 선수가 예전에 2002년 그 저 이탈리아전이었나? 어 그때 이렇게 그 뒤통수를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위험해. 그게 사실 어 명예롭지는 못한 행동이야. 어 그 당시는 좀 의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되게 뭐 좀 당당하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그 위험한 거야. 존나 혐찮은 행동이지. 그지? 어 징계감이지. 뒤통수를 이 말디니 치면 나오나? 이천수 말디니 킥 사건 치면 말디니. 아 이천수 말디니만 쳐도 나와. 어 여기 있다. 어 발로 후드러 까잖아. 발로 머리를 뒤통수 후드러 까는 거거든.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왜냐면 후두부거든. 얼마 전에 내가 오시에서도 그 보여줬었지만 그 로블로 찬 것 때문에 빡쳐갖고 후두부 위주로 존나 때려갖고 경기 끝나거나 쓰러지고 나서 라커룸에서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뇌성마비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그 장애인 돼버렸잖아. 어 이거 진짜 위험한 행동임. 본인도 방송에서 일부러 찬 거라고 했다고. 22년이 지났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피파 섭외력 미쳤네. 와, 씨발 진짜 이때 빠꾸 없었다. 브리트니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숨겨왔던 낙태 경험을 털어놨다고. 나 이런 걸로 폭로하는 새끼들 특. 잘 나갈 땐 절대 안 함. 항상 뭔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특히나 미국 같은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잘 나갈 때 저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막 이렇게 그 자서전 같은 거에다가 그렇게 써놔. 옛날에 사귀었었던 것도 맞고 하는데, 난 솔직히 브리트니 스피어스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맞네 회고록, 어? 맞잖아 회고록. 낙태한 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 당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둘이 사귈 때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방송에서 얘기했어. 나는 처녀다. 남자 한 번도 사귀어본 적도 없고 난 진짜 처녀다. 그래가지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이제 교제를 했어. 공개 연애를 이제 밝히고. 그래가지고 막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워낙 핫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리아나 그란데 그 이상이었지. 이때는 그냥 정말 라이벌이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였었던 것 같고, 그 진짜 어떻게 미국의,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유? 아이유 그 아무튼 정말 그 최고였어 당시. 최고였어, 최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그 당시에 따지자면 이제 엔싱크로 이제 데뷔하고, 나중에 워낙 인기가 많아갖고 이제 솔로로 나왔는데, 아무튼 둘 다 당대 최고의 그 티네이지 스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그 당시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지, 인터뷰에서. 나는 처녀고 남자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고, 결혼, 나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섹스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둘이 사귀고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좀 미국 같은 경우 워낙이나 마인드가 막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저스틴한테 물어보는 거야. 기자 막 기자들이, 아 둘이 최근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섹스했어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 그 얘기는 제가 잘 못하겠네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막 또 넘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막 루머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고 막 그랬었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저스틴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 브리트니한테 더 이렇게 그 언플도 좀 하고 그럴 용도로 자신을 좀 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뒤늦게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나를 낙태도 시켰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중에 하나였다 라고 이제 자기 회고록에다가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저격을 한 거지.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둘이 합의하에 관계하고 둘이 합의하에 낙태한 건데, 자기는 낳고 싶었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낙태하자고 낙태한 거다. 그러니까 욕 좀 먹어봐라. 그 당시에 저스틴의 행보가 브리트니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었고 자기는 승승장구했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은 저스틴이 씨발 새끼네, 게이 새끼가, 여자가 낳자고 하는데, 아니 나 브리트니가 좀 나쁜
여잔 줄 알았는데 이거 아주 나쁜 놈, 나쁜 새끼네. 씨발 새끼 이거. 개 새끼네. 정치 존나 했나 보네. 헤어지고 나서 당시에. 어. 개 새끼네. 여자들이 생각하는 요즘 남자 결혼 커트라인. 키 175, 체중 75 미만 씨발 탈락. 허리 30인 미만 탈락. 공기업 대기업 7급 이상 공무원 혹은 연봉 4500 이상. 부모 노후 준비되어 있음. 부모랑 별거. 얼굴은 평범. 모은 돈 7천에서 1억 이상. 인서울 4년제 이상. 나이 35 이상. 적당히 가정적. 국산 중형급 이상차. 서울 혹은 분당, 평택, 동탄, 판교, 광교 거주. 재벌 2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자 전문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갖추어주는 것도 힘드냐라는 거잖아. 30대 중반 이상에 현실적인 조건만 따지는 건데 진짜 남자 만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비교선상으로 놓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비교선상으로 놓아야 될 거는 가슴 C컵 이상. 노수술. 그리고 키 163 이상. 그리고 몸무게 52 이하. 그리고 아니 많이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자 연봉? 연봉 4천 이상. 연봉 4천 이상. 그리고 얼굴 최소 누구급 이상? 연예인으로 딱 우리가 딱 그 기준치로 본다면. 아, 문단피. 오케이. 문담피. 본인도 없음. 전담은 가능. 전담은 돼. 얼굴 최소. 만약 나 근데 이거 여초 사이트에 박제될 수 있으니까 내 얼굴 빼놔야겠다. 이렇게. 얼굴 최소 얼굴 최소 누구로 해야 되지? 장도연님. 얼굴 최소 이미주 장도연.
장도연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얼굴 최소 이미지 장도 너무 높다고? 커트라인 개 높아? 아 그래? 아이돌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얼굴 최소 누구로 정해야 되나? 김다미? 김다미? 오케이. 김다미 주연형. 존나 이쁘다고? 얼굴은 그냥 빼죠. 얼굴은 빼라고? 아, 얼굴 봐야지. 평범을 하세요. 평범으로 기준을 잡기가 힘드네. 얼굴 평범. 모은 돈 모은 돈 솔직히 컷 모은 돈 4천 이상 솔직히 나는 대학교는 상관없어. 나이 대학 상관없음. 중졸은 안 돼. 중졸은 노. 고졸 이상. 아예 고졸딸이 이상. 나이 20대 30 미만이죠. 30 미만. 아니 왜 물음표야? 여기서 후하 여기 고졸딸이 이상으로 후하게 저게 아니 뭐 얼굴 평범 고졸딸이 연봉 4천 어? 맞잖아. 문단피까지도 봐주는데? 그 정도면 솔직히 나이 좀 어린 거를 당연히 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20대 맞죠. 어. 가정적인 거는 돈 안 벌 거면 가정적이었으면 적어도 돈 안 벌 거면 가정적이고 그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어야 돼. 근데 결혼하고 따도 돼. 이건 결혼하고 따도 돼. 그리고 차는 없어도 됨. 됐지 이제. 이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돼. 솔직히 이거 갖춘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 돼야 돼. 진짜. 다 적고 보니까 이거 완전 창구 엄마 스펙이잖아. 키키키키요. 내가 뭔 카리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이거 안 갖추면 씨발 결혼 안 해. 어 이거지. 이거 안 갖추면 결혼 안 해가 맞지. 남자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거야. 어 위험해 얼굴 가려. 아 여초 사이트에 박제될 수 있다고? 아 괜찮아. 변호사님한테 저 바로 넘겨야겠다. 자료 나 바로 넘길 거. 이거 캡처돼가지고 여초 사이트에 고로시 당할 수도 있겠다. 샘 스미스 콘서트 의상 모음. 아 콘서트 했어? 아! 아! 아, 나 이거 실백에 올라온 거 봤다. 존나 웃겼어, 그 글이. 실백에. 그 실백에래. 샘 스미스. 어? 지워졌나? 내안 에이 미쳤는데 그거 아 뭐라고 쳐야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제목이 겁나 골 때렸는데? 싱글벙글 샘 스미스 갤러리 콘서트 직캠 아니야 아니, 넘어가자. 제목이 존나 웃겼어. 어 여기까지 봅시다. 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넘어가고 어 가만히 있어 보자. 어 너 또 정전기였지 방금? 네. 미쳤다 진짜. 갈아입었는데 또 튀었어요. 이 쇠를 맞으니까 튀네. 쇠를 만져 튀는 게 아니라 몸이 건조해서 그래. 집도 건조하고. 괜찮아요. 저는 삐까치입니다. 샘카스 폼 미쳤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샘 스미스가 저 I'm Not The Only One이랑 그동안 자기 히트곡들 발라드 같은 거 부를 때는 괜찮았는데 그거 부르고 나서 갑자기 반전이 딱 되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망사를 입었는데 뒤에가 티팬티야. 궁뎅이가 다 나와. 거기를 그 궁뎅이를 이렇게 막 털어. 털면서 아니 나다 나라라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헐리 하면서 궁뎅이 막 터는 게 나와. 그걸 또 카메라로 줌을 땡겨. 샘카스 그 자체야. 어 그러면서 그게 있었는데 아 지금 지워졌나 보네. 링크인가 보네. 어 봐봐. 제목이 제, 뭔데? 형이 제목 이상하다 그랬어. 링크 드렸어. 맞아요 이거? 맞죠 이거?
빙글벙글 샘 스미스 콘서트 직캠 후기. 샘 스미스가 노래 잘하고 벅차하고 성대 차려쇼를 1시간 좀 넘게 하다가 갑자기 현대무용하는 댄서가 트월킹을 하고 춤추면서 키가를 하더라. 그러면서 샘 스미스가 상타를 하더니 갑자기 코르셋과 망사와 빤스로 갈아입고 사탄이 들렸는데 화면 가득 잡히면 만사에 갇힌 엉덩이와 찐 사탄 코스프레를 끝으로 언올리를 기깔나게 말아주고 사라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나왔다고? 이러면서 아씨 아 샘 스미스 미친 새끼 노래는 좆되긴 한데 퍼포먼스는 더 좆같은 새끼네. 아까 말했지, 그 DC 인사이드 실베겔에 항상 올라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대남이 미친 새끼들. 자료는 상관없어. 이거 제일, 이거 진짜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 샘 스미스가 진행자 싸대기 때린 사건 잘 마무리된 거임. 그건 윌 스미스 병신. 이런 이게 일부러 이런 것 같아. 제발 코빅이라고 해줘. 샘 대남이 미친 새끼들. 진짜